제21기 GS 칼텍스의 프로기전 결승 5번기 중 첫 번째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결승 1구. 하변에 하나 붙이는 교환을 했고요. 좌변에 또 들어간 건가요? 네. 교환만 해두고서 네. 손을 돌렸죠. 네, 붙여놓고 여기 네. 끼는 수가 분명히 남아있는데 여기를 들어갔어요. 이동훈 선수가 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네. 뭐 여러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뭐 다른 수단도 있겠지만 네. 이곳을 끼웠을 때 두고 이를 둘 때 여기에 충머리도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수가 있으면 나가는 수가 가능해요. 여러모로 좀 흙을 흔들어 놓는 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근데 여기 끼웠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찬희 선수가 그냥 닫아두니까 네. 이동훈 선수가 교환하려고 붙인 수가요. 좀 악수가 된 거 아닌가요? 네 여기는 근데 호구 자세도 좋아서 네. 뭐 많이 악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윤찬희 선수가 뭐 느낌이 좀 얼른 지킨 느낌이에요. 꽤 신경이 쓰였죠. 네. 그렇죠. 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게 되면 네. 상당히 좋은 자세지만 뭐 이 정도는 뭐 감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바로 차단을 했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동훈 선수도 마지막 출기라서 네.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한 칸 띄어서 모양이 좋죠. 그 대신 이제 흙도 붙이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붙이지 않고 일단은 좋은 자리를 두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제 이곳을 붙일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 흙이. 그러면 다음에 단수를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약간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아직도 백이 완벽한 형태가 아니니까요. 네, 받아야 된다면 이곳 네. 붙이는 수가 활용이 되어서 여기 붙이는 수가 좀 더 강력해지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셋, 이 부분에서는 서로 넷, 좀 절묘한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는 이제 여기가 확실한 선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두면 뭐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죠. 그렇다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호구 형태이기 때문에 나와서 끊는 수가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아낌없이 교환을 했고요. 뭔가 분위기는 좌중앙 쪽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네,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네. 좀 백이 좋은 자리를 두 번이나 연타를 했어요. 흙이 미생이고요. 백은 좀 공격을 통해서 뭔가 좀 바둑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두터운 수죠. 이런 데가 선수거든요.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네. 여기 나오는 수를 약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맛을 노리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끊어서 뭐 흙을 완전히 잡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만 막혀도 여기는 상당히 좋아지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두터운 수가 있나요?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는데요? 이제 뭐 완벽한 집이죠. 네, 네. 아주 단단하게 뒀습니다. 네. 임찬희 선수 생각은 이런 맛 나와서 끊는 맛도 있고 네. 최소한 이제 흙이 둔 자리를 붙여서 활용당하는 것도 싫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수가 이제 중앙에 이제 백의 집이 나는 자리를 좀 봉쇄하고 있고요. 여기를 좀 아직까지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백돌이 아직까지는 완벽한 완승은 아닙니다. 네. 네, 상당히 실전적인 수가 나왔고요. 아, 침착합니다. 여기를 안 두면 이제 흙이 역으로 이런 곳을 두면 상당히 흙 모양이 정비가 잘 되죠. 그것을 좀 막으면서 여기를 은근히 노리는 수입니다. 또 여기 좀 뭔가 해보고 싶은 자리예요. 이제 안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압박을 당하면 여기 점점 괴로워지거든요. 서로에게 좌변 처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집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집이 한 30집 정도 났죠? 네, 여기는 10집이 좀 두텁고요. 네. 흑의 집은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 네. 백은 이곳의 집이 20집. 여기가 넷, 일곱. 네. 10, 30. 네, 여기가 지금 뭐 확실치가 않아요. 네. 집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요. 하지만 백돌이 많기 때문에 백이 집 날 가능성은 많죠. 일단은 한 5집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35집. 그럼 45집 대 35집. 네. 근데 여기를 뭐 이 네. 정도만 본 거거든요. 거기에 백은 두터움을 갖고 있고요. 네. 여기가 흙이 좀 얇고요. 네. 바둑은 다섯, 어렵습니다. 그래도 두터움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백쪽 아닐까요? 네, 지금 이런 곳을 둬야 되는 것은 사실 공배죠. 네. 공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백이 둔다고 해도 여기를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인지는 좀 어려워요. 이 돌이 뭐 확실하게 제압이 도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 뛰게 되면 먼 거리에서 여기도 좀 노리고 있죠. 이런 곳에 두게 되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상 활용도가 굉장히 높네요. 여기까지 뒀는데 네. 여기도 하나요. 이제 여기를 이제 호구를 쳐야 돼요. 보통은 30초 하나. 아, 그러면 네, 단수를 치는 것이 지금 보니까 정수인 것 같아요. 네, 호구를 두면 잘하면 여기까지 막는 게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단수를 두었고요. 네, 지금 이수가 정수네요. 근데 흙이 정말 여러 번 투자했는데 그래도 활용이 좀 많이 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까지 되나요? 너무 하는데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네. 여기를 두는 네 여기 펜은 뭐 백이 언제든지 버틸 수 있으니까요. 패와 관계없이 흙이 받는다면 호구가 정수입니다. 네. 호구가 정수인데 여기를 막는 것까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지금 계속 두는 거죠. 네네.
여기가 상당히 집으로 크거든요. 네. 여기는 나중에 이제 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뭐 흙집이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이런 곳에 미세하게 득을 보는 것이 승부와 좀 밀접한 연관이 둘, 있기 때문에 셋, 넷, 지금 물어보는 다섯,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좋은 자리 두었네요. 뭐 이봐도 아직도 전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 한 수를 더 여기를 두지 않는다면 네. 백이 이런 곳에 뭐 이런 식으로 뭐 30초 두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진짜 커져요. 3, 그래서 지금은 5, 좀 가볍게 6, 행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 여기 행마로만 놓고 본다면 여기가 좋은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이곳을 젖혀 나오면 네. 여기가 단수가 듣기 때문에 이 수가 오히려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젖히는 것이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흙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런 곳을 한 칸 띄어서 둘지 아니면 다릴자로 좀 가볍게 둘지 여기를 두기는 둬야 돼요. 중앙 행마를 고민해 봤을 텐데요. 조금 어렵네요. 네, 이 수는 미세하게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수를 두었네요. 네, 여기를 이었을 때 좀 차이가 나요. 셋, 이렇게 넷, 되는 자리라면 다섯. 이제 여기가 공배가 닫혀져 있으면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이 확실한 선수였는데 지금은 여기가 확실한 선수가 아닙니다. 약간은 손해가 될 수 있는 교환이었어요. 가볍게 나를자를 했죠. 한 칸은 좀 무겁다고 본 것입니다. 역시 이제 흙이 한 수 더 두게 되면 한 칸 띄거나 붙이게 되면 30초 하나 둘 백도 좀 껄끄러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버틸 수는 없겠죠. 네. 받아두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받아두는 것이 정수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막았을 때 이 손을 돌리게 되면 이제 네. 여기도 선수고요. 이제 붙이는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늘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폐의 형태로 수를 낼 수가 있겠죠. 아, 있는 수가 예, 정수입니다. 아, 호구보다는 있는 수가 낫네요. 이곳에 네, 이곳에 백이 네. 돌이 왔을 때 호구면 단수가 선수가 되죠. 네, 있는 수가 무조건 정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를 막았을 때 이제 이곳을 젖혀서 버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기가 선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홉. 여기 두면 뭐 이 방면으로 받아도 귀에서 살 수가 없죠. 아, 근데 맛은 상당히 네. 한 칸을 두어서 네. 좋은 자리입니다. 이곳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곳에 넘어가는 것 대신 중앙을 두어서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승부처는 네. 좌중앙 쪽이에요. 일단 감각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칸 정도로 두어서 도망을 가는 것은 좀 책략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흑이 둔 자리를 한 칸을 뛰거나 백이 한 두 칸 정도로 두게 되면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이 되면서 네. 여기를 압박하면서 위에도 압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흑이 돌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급소의 자리를 두어서 좀 자연스럽게 네. 처리를 하겠다라는 다섯, 뜻입니다. 개비 이동훈 선수는 아주 단단하게 행마를 했죠. 여기는 이곳을 붙이거나 이곳을 붙이는 수가 남아 있어요. 흑도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요. 계속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네요. 네. 우변 백돌에 대한 압박도 될까요? 여기를 이제 노리고는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여기가 뭐 이렇게 크게 공격당할 형태는 아니거든요. 날짜를 두어서 최대한 이 돌을 좀 안정시키는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30초. 여기는 이제 통째로 이 두 점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근데 얘기가 다른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크죠. 여기를 젖히면 네. 끊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다 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여기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도 열거든요. 여기서 바둑이 조금은 급박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두 선수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30초 하나. 마지막 줄기에 두 선수. 네. 좌변에서 다섯,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섯. 이동훈 선수는 네. 그런 뜻이 아니었네요. 잡겠다는 네. 뜻이 네. 아니군요. 자연스럽게 네.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흑 한 점을 잡는 것보다는 중앙을 두는 것이 좀 더 두텁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자세만 놓고 본다면 흑이 상당히 잘 됐어요. 이 흐름을 타서 네. 여기를 완벽하게 연결을 했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양을 갖췄어요. 네. 이런 돌들은 뭐 흑에게 응원이 되고 있는 돌들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막으면 끊는 것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됐을 때 또 다시 봐야 돼요. 네. 한 점 잡는 정도로 끝난다면 오히려 백이 득이 없는 교환일 수도 있고요. 30초 하나. 흑도 막는 것이 끊겨서 무리가 온다면 한 칸 정도가 네. 사실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돌이 이미 활용 가치를 다 했어요.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한 점 가볍거든요. 모양 자체로만 보면 이수가 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동호 선수는 여기를 나와서 바로 끊을 생각이었다면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 붙이기 전에 나왔다면 흙은 무조건 막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흙이 좀 짐을 던 느낌이에요. 네, 여기가 일단 깔끔해졌죠. 네. 계속 나갑니다. 흙도 여기는 막고 싶은데요. 30초 하나. 네, 두터운 자리예요. 이곳을 막음으로 인해서 계속 이 백돌과 여기를 연결 안 시켜주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흙돌이 시달리질 않아요. 네, 바둑이 팽팽합니다. 가장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 중앙 쪽이고요. 네, 이 형태는 이제 한 칸 뛰는 정도가 모양이죠. 근데 지금 이동호 선수도 그러니까 역습을 보고 있는 수단이에요. 이수는. 아직 좀 얇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여기가 이제 맞게 되면 이것도 선수가 되겠죠. 이런 자리도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도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양분이 되는 자리가 있네요. 네, 뭐 그 자리는 근데 버텨야죠, 흙도.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급서입니다. 백도 이곳을 두어서 여기에 이제 퇴로를 차단해야 네. 이 흙도를 노릴 수 있겠죠. 서로 연결의 급소의 자리예요. 백과 백, 뭐 서로 좀 얇은 부분이 있었고요. 30초, 하나, 둘, 셋. 아직도 서로 넷,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어요. 네. 여섯, 일곱. 네, 이제 이수는 사실은 한 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집으로 보면 정수예요. 근데 이수는 이제 흙의 네. 얇음을 좀 신경을 쓰는 거죠. 보강의 의미가 더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침착하게 받아두었고요. 아, 이런 바둑이 정말 두기가 어려워요. 네. 대국자 입장에서는 다음 수를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네. 아예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바둑은 사실 관전하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네.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딱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누가 열분 건지도 네. 모르겠고요. 30초 하나. 그러니까 윤철현 선수 뭐 지금은 뭐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이제 끊어서 이 돌을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도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붙이는 수를 두면서 윤철현 선수가 살짝 갸우뚱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네. 지금 뭘 두는 거지 듯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차단을 했습니다. 지금 뭐 두 대국자도 이 바둑을 보는 저희도 안개 속입니다. 그렇죠. 일단 모양은 치받아서 두는 것이 정수로 보이네요. 아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두어서 끊기에는 좀 모양이 네. 거북해졌어요. 여기를 받아야 되죠. 네. 이 단수가 있어서. 또 이 두 점에 대한 덩치가 좀 커져서 근데 뭐 이렇게 버텨야겠네요. 그런데 붙인 수에 체면이 있으니까요. 네. 30초 하나 둘 뭐 지금 와서 또 안 두기도 뭐 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윤찬희 선수도 고민을 하죠. 살짝 한숨 소리가 들렸었는데요. 네. 프로들은 이제 바둑이 좀 안 좋을 때 저런 한숨 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정말 두기가 어려울 때, 난감할 때 저런 표정이나 한숨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동훈 선수나 윤찬희 선수 정말 이 움직임이나 변화가 없는 선수들이에요. 네. 시종일관 침착합니다. 다른 곳부터 풀어가네요. 네. 또 붙여놓고 보니까 또 끊어야 되는지 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곳부터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바둑입니다. 한 수 한 수 풀어가기가 두 선수 모두 쉽지 않을 텐데요. GS 칼텍스 배 풀어오기 전 결승 1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1번째 GS 칼텍스 배 우승자를 가립니다. 이동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결승 5번기 첫 번째 대국입니다. 네, 이곳을 이제 백이 늘었고요. 네. 30초 하나, 끊어갔어요. 둘, 셋, 넷, 다섯. 안 끊기도 여섯, 쑥스럽죠. 네. 뭐 끊은 이상은 그래도 좀 윤곽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여기서는 모양이 이제는 결정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 돌이 이제 서로 끊겨서 맞부딪치거든요. 자, 여기서는 뭐 여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30초,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기 안 받아도 네, 이곳을 뭘 밀면 좀 네. 비슷한 의미죠. 네, 여기가 이제 선수가 안 되니까 여기는 뭐 당장은 안 받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될지 그 정리되는 모양에 따라서 승부가 또 달라질 수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뭔가 있나요? 네, 이것은 받아야 되죠. 왜 했을까요? 받았을 때 여기 한 칸 띄는 수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자, 이었죠? 단순히 단수를 치는 수는 이어서 네. 나갈 때 이곳을 먼저 한 수를 끊어둬야 돼요. 그리고 여길 받아야 되죠. 그때 이렇게 두면 여기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두면 어떡하죠? 잡으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생긴 거 아닌가요? 둘, 이거 두면 여기 나가면 다섯, 여섯, 일곱, 단수 치는 수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 한 점 잡히면 지금 난리 났어요. 윤찬희 선수. 순간적으로 여기 깜빡한 것 같은데요. 그 한 점이 한 점이지만 엄청난 멀티플레이를 하고 있는 수거든요. 지금은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네. 여기를 단수 쳤다는 것은 여기를 잇는 순간 수가 안 된다면 백이 대학수예요. 눈치를 챘죠. 근데 여기 한 점 안 잇고 어떻게 하죠? 30초. 하나. 네. 그 한 점 잡히면 굉장히 허무해지는데요. 네. 지금 노림이 있었어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돌아갑니다. 여기 한 점이 잡혀 있다고 보면 뭐 여기가 워낙 깔끔해졌죠. 물론 막는 자리가 좋은 자리지만 네. 뭐 여기는 뭐 크게 집이 날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 찍는 수가 있었네요. 부분적인 좋은 술기를 보여주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갑자기 뭐 너무 시원해졌죠. 네. 여기가.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아주 청량한 느낌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네. 다 열버졌어요. 갑자기 여기도 신경 써야 돼요. 여기 두면 이 전체가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끊길 것 같아요. 이 전체가 이 두 점도 살아가는 맛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표정 변화는 없습니다. 네. 약간의 좀 못마땅해하는 표정이라든지 네.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돌부처 두 선수가 만나서 네. 알 수가 없어요. 표정만으로는 뭐 형세를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수도 이제 지킨 수죠. 여기 파워하는 것도 방비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정말 네. 워낙 깔끔하게 돼서 이제는 백의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어요. 여기가 완벽하면 뭐 여기는 공격당할 돌이 아니고요. 여기도 완생이고요. 네. 뭐 어쨌든 굉장히 깔끔해진 건 사실인데요. 흐름을 잡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형세인가요? 형세를 좀 살펴볼까요? 이 집은 네. 뭐 아까와 동일합니다. 서른 집이고요. 흙이 불어날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이 집도 아까랑 동일해서 지금 흙의 집도 45집이 네. 지금 조금 약해 보이네요. 좀 열거져서. 상중앙 쪽은? 네, 여기는 네. 아직 미지수라서 네. 두터움으로 보고요.
100도 뭐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이곳이 7, 여기가 좀 두텁게 불어났죠. 16, 21, 31, 38, 42. 지금은 이제 집으로도 100이 나쁘지 네. 않고요. 아, 지금 형세가 100이 좋아 보이네요. 그럼 중앙에서 흙이 조금 해봐야겠네요. 네. 어, 근데 뭐 백이 워낙 두터워져서 네. 특별히 역습을 할 만한 공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 아, 이곳을 붙여서 네. 이 한 점이 깔끔하게 들어가면 지금은 집으로도 뭐 흙이 힘들어졌어요. 좌변이 이렇게 네. 되면 계산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뭐 네. 중앙에서 한 10집 정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가 뭐 들어간 것이 10집이 넘죠. 윤찬희 선수는 좀 미세하게 표정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이동훈 선수는 거의 정지 화면입니다. 그렇죠. 뭐 이수는 여기 한 점을 뭐 포기하는 거네요. 네. 30초. 이렇게 되면 여기도 뭐 갑자기 맷집이 불어난 거죠. 애가 잡히는 순간 네, 여기에 맷집이 18집이 났고요. 100의 집이 갑자기 50집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네. 집으로도 50집이 넘는다면 흙이 55 이상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흙집이 아까 45 정도였으면 여기서 10집을 뭐 어떻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최대한 나는 것이 그 정도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지금은 덤이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30. 형세가 되었습니다. 흐름이 바뀌긴 네. 바뀌었네요. 침착하네요. 여기를 받아야 돼요. 뭐 안 받으면 여기 미는 순간 네. 살아갈 수가 없죠. 단수가 선수입니다. 이런 곳 밀어야 되나요? 몽수가 필요한 자리고요. 네. 근데 이런 곳을 민다고 해서 지금 아무런 영향이 없어진 것이 흙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여기가 뭐 전원 연결이 됐죠. 뭐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아, 좌변집이 이렇게 많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윤찬희 선수가 이번 길을 통틀어서 가장 어두운 표정인 것 같아요. 지금 얼굴도 좀 네. 상기가 됐어요. 더군다나 지금부터는 이제 이동호 선수의 전공인 후반 끝내기 네. 부분이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너무 괴롭습니다. 아, 여기서 응수할 데가 없네요. 보통 막아야 되죠? 네. 근데 여기 끊는 순간 여기는 안 돼요. 뭐 여기 끊어야 되는데 두 점 잡혀서 안 되고요. 여기 끊는 순간 여기 단수가 선수거든요. 나오면 단수로 끊겨버립니다. 네, 이 자리도 아팠죠.
바둑은 점점 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백 모양을 끊고 있던 그 한 점 잡히니까 흙이 좀 힘이 빠졌어요. 네, 뭐 정말 중요한 요석이 잡혔어요. 집으로는 사실 많이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요석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활용을 하고 침착하게 받아 두었습니다. 네. 자 윤찬희 선수 뭐 최대한 추격을 해봐야죠. 그 자리는 놓서 중앙집을 뭐 최대한 크게 만들어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아까 네. 그 정도는 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지금 100의 집이 네. 50집을 넘은 것이 아니라 55 정도는 충분히 났네요. 지금 아.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흙집이 60을 최소한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60은 네. 도저히 못 만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두터운 자리를 두어 가네요. 집으로 가장 큰 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늘어두면 네. 전체 맛도 깔끔하고요. 이곳에 단수가 선수가 들으면 여기도 맛이 좀 나빠요. 여기 전체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런 곳 끊는 것도 절대 선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늘어두겠죠? 아 거기를 끊네요. 지금은 거기를 끊기 위해서 둔 거네요. 여기가 이제 선수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게 되면 지금은 뭐 대책이 없거든요. 이곳과 이곳 단수가 맞보기죠. 네. 따내서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나갔을 때 뭐 거의 응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있어서 여기는 때려서 버텨야 되거든요. 사실 때려서 버티면 여기가 선수고요. 이 상태는 끊기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여기를 한번 나와보면 전체가 네.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중앙을 받지 못하네요. 네, 이거는 뭐 받지 못하면 여기 끊기면 결정적인데요. 뭐 여기는 때려야 되는데요. 이 두 점 잡히면 뭐 집이 나지가 않습니다. 아, 여기 끊는 수가 거의 네. 결정타로 보이네요. 아, 이동훈 선수가 뭐 승계를 잡은 이후에도 냉정하게 수순을 밟아가네요. 네, 무섭도록 침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또 이동훈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네. 아, 너무 괴로운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것은 선수의 자리죠. 네. 네, 두지 않는다면 이곳에 들어가서 전체가 못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윤찬희 선수도 정말 침착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당히 심적으로 동요할 법도 한데요. 네. 뭐 지금은 이동훈 선수가 승기를 잡았다고 말을 해도 되는 형세인 거죠? 네, 지금은 뭐 특별하게 네. 어려운 부분도 없고요. 30초. 하나, 여기가 돌파당하면 지금은 네. 아, 윤찬희 선수가 여기서 항복을 합니다. 역시 중앙을 가장 먼저 지적하는데요. 끊으려고 실수를 좀 후회하는 것 같네요. 네, 그곳에 치킨 수도 좀 네. 후회를 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팽팽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울기 시작했어요. 네, 중앙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장면에서 그냥 승부가 나버린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확실하게 좀 백이 한 점을 잡으면서 좀 기울었고요. 네. 후회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윤찬희 선수가 여러 군데 짚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번기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1구 이동훈 선수가 먼저 웃습니다. 팽팽한 접전이었는데요. 이동훈 선수가 아주 좋은 수일기를 보여줬습니다. 불계승을 거둡니다. 시종일관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동훈 선수가 네. 결승 1국을 가져갑니다. 정말 중요한 1국 선승했네요. 네. 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승리인데요. 이 번개 승부에서의 1국 승리, 그리고 윤찬희 선수에게도 상대 전적에서 연승을 이어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윤찬희 선수로서는 이번에 연패 탈출을 해야 이번 시리즈를 좀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연패 탈출에는 실패했네요. 참, 보는 저희도 그렇고 모두가 안개 속이었는데 이동훈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수순을 밟아갔습니다. 네, 중반 이후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네. 거기서 윤찬희 선수가 중앙을 끊어갔을 때 거기서 그 초읽기 속에서도 날카로운 수읽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바둑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중앙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였고요. 네. 중앙 부근 전에 이후에는 어려웠지만 이 한 칸 띈 수가 사실은 좀 뭐 당연한 수로 보였지만 네.
이수로서는 여기서 좀 뭔가를 좀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한 칸 띄고 네. 이 교환은 뭐 백의 그냥 이곳을 두기 전에 교환이었고 여기를 띄어두게 되니까 이 이후에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백이 약간이라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글쎄요. 한 칸 띈 수로는 여기서 뭔가 이곳을 붙인다든지 해서 여기 오기 전에 뭔가 좀 전단을 구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곳이 물론 얇지만 버티면서 더 타이트하게 두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나서 한 칸을 두게 돼서는 대국 중에는 좀 사실 어렵다고 봤는데요. 네. 네, 역시나 좀 흙이 좀 편했던 것 같고요. 네. 백이 좀 편했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죠. 왜 여기를 두었을 때 네. 저도 이제 이거 교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했어야 돼요. 네. 교환을 안 해서 여기를 찝히는 순간 선수 자리죠. 여기를 두어서 이 한 점이 못 살아가는 장면이 돼서는 승부가 사실은 났습니다. 여기서. 네. 네. 부분적인 정확한 수읽기를 보여준 이동훈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승리한 이동훈 선수 만나볼까요? 네, 결승 1국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둑 어떠셨나요?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초반에는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중반에 흙이 좀 착각이 나와가지고 그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중반에 착각이라면 어떤 부분? 이 붙여가지고 네. 나와서 끊김 끊었어요. 네. 한 점을 잡힌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인가요? 네. 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윤찬희 선수의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죠? 네. 네, 근데 여기를 안 끊고 뭐 흙이 다르게 두었다면, 근데 이때도 백이 약간은 좀 편한 형세 아니었나요? 네, 약간은 괜찮다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착각에서는 좀 많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백이 뭐 괜찮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던 바둑이고요. 네. 그러면 그 좀 뒤로 돌아가서 네, 여기를 연타하고서 네, 이 장면에서는 형세가 어땠는지 여기까지 지키는 것은 흙이 여기는 지금 좀 보강을 했어야 되는 자리인가요? 아니요. 그 실전처럼 돼서는 약간 베이 득본 것 같고요. 네. 제가 네, 이때는 좀 어렵다고 봤는데. 네. 네, 이수로 이제 뭔가 좀 다른 게 필요했었나요? 그러면 뭐 이런 것을 뭐 밀어서 둔다든지 해서 좀 효율적으로 보강을 했어야 되나요? 네, 미는 수가 좀 더 나아 보여요. 네, 여기 네. 흙이 후수로 받게 돼서는 확실히 조금 좀 당한 형태가 되었죠. 네. 네. 단단하긴 한데 그 이후에도 활용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동훈 선수 뭐 초반에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포석에는 만족을 하셨나요? 아니, 그냥 초반엔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둘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네. 자, 이제 바둑 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찬희 선수와 상대전적에서 3대 0으로 앞서고 있었고 오늘 승리하면서 이제 4대 0이에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상대전적은 그렇게 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가 그냥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스코어를 좀 예상해 볼까요? 아직 지금 뭐 일곱 끝났기 때문에 아직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네, 목표입니다. 네, 이동훈 선수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내일도 이어지는 이국 좋은 바둑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아직 좀 승부의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상당히 조금 긴장된 모습이고요. 네. 네, 뭐 저희가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1국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네, 그렇죠. 윤찬희 네. 선수의 이제 기세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상당히 네.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이동훈 선수가 이기면서 조금 이번 시리즈 좀 편해졌네요. 네, 하지만 윤찬희 선수 기세를 워낙 타고 있었던 만큼 2국 이대로 물러나진 않겠죠. 네, 2국에서 네. 오늘 약간 포석이 윤찬희 선수가 평소보다는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런 면에서 포석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승 2국 바로 내일 이어집니다. 오후 2시에 역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2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